conscience, hey.네, 안녕하십니까. B2B IT 토크쇼 ETB 오늘 첫 번째 방송입니다. 그 앞으로 이제 그 매주 이제 IT 뉴스 B2B IT 뉴스가 시작될 텐데요. 그 이제 다음번 방송은 이제 2월 8일 날 할 거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첫 방송이니까 여러 가지 좀 미숙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어쨌든 간에 새로운 또 시도, 새로운 문화를 같이 만들려는 소통의 문화를 만들려는 그런 그런 이제 관점을 좀 깊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CES 2018 1월 9일 날 이제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열렸었죠. 세계 최대 가전 또 하이테크 전시회입니다. 그래서 거기 실제로 거기를 취재를 가셨던 바이라인 네트워크 전문 기자들 두 분하고 또 거기 참가하셨던 또 그 임주혁 센터 형님 이 세 분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각자 자기소개 좀 할까요? 네, 먼저 유지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바이라인 네트워크 유지 기자입니다. 네, 바이라인 네트워크 심재석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임정욱입니다. 네, 자, 먼저 그 두 분은 센터 형님은 뭐 라이크스에 계셨고 제가 보기엔 뭐 스탠포드에서 MBA에서 뭐 공부하셨고 근데 아, 버클리입니다. 아, 버클리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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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두 분은 버클리에서 공부 안 하신 것 같은데 영어는 괜찮으셨어요? 어떠셨어요? 두 분 궁금했어. 영어 취재하러 가셨는데. 네. 힘들었죠. 네? 아, 힘든데 어떻게 그 다 글을 다 쓰신 거예요? 매일매일 쓰셨던데 보니까. 네. 자동번호 꽤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녹음해서 다시 듣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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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열심히 듣고 한 거죠. 야. 네. 그게 궁금했었고요. 자, 근데 지금 그 어떻습니까? 저는 한 번도 이제 옛날 컴텍스는 가봤지만 그 CS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센터님 CS 굉장히 많이 가보셨다면서요? 네, 제가 2013년부터 해서 지금 5년 됐는데요. 네네. 지난해만 못 가보고 오, 이렇게 네 번 갔다 온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그 한 뭐 2년 전보다는 한 5년 전에 비해서 네네. 뭐 어떻게 길다면 긴 기간이고 짧은 기간인데 네네. 5년 이제 딱 5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봤을 때 뭐가 큰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네, 제가 그 기억하기 한 5년 전부터 CES가 예전부터는 그냥 가전쇼라고 하다가 그렇죠. 가전에서 조금 더 넘어가서 네.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그때 그 사물 인터넷, 그 네. IoT라든지 이런 게 많이 주목을 받으면서 다시 각광을 받기 시작했던 시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찍었던 사진들을 다 이렇게 열어서 보면서 지금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네네. 그랬는데 1, 2년 사이에 보면은 굉장히 그 자율주행차라든지 그리고 뭐 VR이라든지 뭐 이런 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5년 전에 사진을 보면 네. 자율주행차, 그러니까 셀프 드라이빙카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네. 없었고요. 그리고 뭐 VR이라든지 이런 쓰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전혀 보이지가 않았었고 그리고 뭐 지금은 너무 익숙하게 다 말로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 아마존 알렉사라든지 뭐 구글 보이스라든지 이런 것조차도 거의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AI도 별로 없었죠. AI도 예, 그런 말도 거의, 별로 예, 네. 말도 없었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은 이게 참 5년 사이에 엄청나게 사실 변했구나. 네. 네, 또 앞으로의 5년은 어떻게 될까? 사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앞으로의 5년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5년 뒤는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그냥 5년 뒤엔 다 자율주행차 타고 다니지 않을까. 다 AI 시대로 간다? 모든 것에 AI가 스며든다? 예, 생각보다 그게 예. 이 굉장히 그, 그러니까 조금씩 스며드는데, 네. 예, 이게 1년씩 보면은 별로 아닌 것 같지만, 5년을 이렇게 딱 두고 보면은 네. 굉장히 많은 예,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 제가 본 것은 매년 보는데 올해 또 이렇게 본 게 이 정말 치열한 경쟁이랄까요? 자율 주행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뭐 엔비디아 같은 회사뿐만이 아니라 네. 뭐 토요타라든지 자율 주행차 회사 그리고 우버 같은 리프트 같은 라이드 쉐어링 회사까지 전부 다 그 조금이라도 앞서가려고 이렇게 경쟁을 하는 걸 보면 아 이게 돼도 뭐가 금방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치열하게 또 경쟁을 하니까 그리고 예전보다 더 많이 또 이렇게 느껴지는 거는 국가 간의 경쟁
같은 겁니다. 예전보다 중국이, 그러니까 5년 전만 해도 중국이 많다라고 했는데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거의 그 CS를 중국이 거의 휩쓰는 양상이고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나라도 예전보다는 그렇게 세게 안 느껴졌는데 프랑스의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거의 그 세력도 네. 굉장히 강해졌다고 할 수가 있고 네. 일본도 예전보다 예, 다시 또 이렇게 경기가 좋고 그러면서 일본 기업들이 다시 회복해서 오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 밖에도 보면 뭐 타이완관 그리고 뭐 유럽 뭐 별별 나라들이 다 나와서 자기들도 뭐 이렇게 좀 혁신을 하고 스타트업을 키운다는 거를 어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네. 예, 그런 것을 현장에서는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신 기자님 뭐 페이스북에도 보면 뭐 중국한테 우리가 개발렸다 뭐 이런 말씀을 쓰시고 그다음에 네. 뭐 기사로도 네. 뭐 그러셨는데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보시니까 뭐 중국 진짜 네. 임센터님 말한 대로 그걸 많이 느낌이 오고 우리나라는 어떤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느낌이 그 제가 페이스북에 우리는 이제 중국한테 발렸구나 네, 네. 느꼈다라고 개발렸다고 했어요. 네. 그렇게 썼는데 네. 저도 이론적으로는 네. 저는 이번에 CES 처음 갔는데 네. 이론적으로는 아 중국이 많이 발전해가고 있고 아. 우리를 넘어서는 수준에 있다라고 이미 이제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현장에서 직접 보니까 그 사실 충격이 좀 컸어요. 삼성, LG 정도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에서 중국 기업을 이길 수 있는 회사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이었고요. 전 시장에 눈길을 끄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 거의 100% 중국 회사였어요. 참가한 기업 수만 해도 3,900개 중에서 1,300개 이상이 중국 기업이더라고요. 와. 우리나라는 전체 다 합해도 210개. 대만하고 네. 거의 동일하게 나온 거고요. 우리나라도 네. 되게 많이 늘은 겁니다. 네. 제가 처음 가봤을 때 한 70곳이라 그랬거든요. 네. 그 3배 늘은 건데도 네, 그렇다고 할 그 수가 3,900개 기업 중에서 지금 뭐 스타트업에 얼라인 스타트업 좀 보시는데 스타트업들 하나가 몇 개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스타트업이라고 그 범주에 넣어서 보면은 네. 제가 보기에는 뭐 한 절반 정도는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할 네네. 수 있는데 CES가 네. 한 7, 8년 전부터 전략적으로 키우는 게 유레카 파크라는 관을 만들어서 유레카 파크에 스타트업들만 들어오게 하거든요. 그게 처음에 했을 때는 한 90개로 시작을 하고 150개 되고 네. 제가 처음 갔을 때 한 뭐 3, 400개라 그랬는데 지금 그 이번에 한 게 900개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오고 있다. 네. 할 수가 있죠. 자 오늘 그 시청자분께서 이번 2018년 CES의 화두는 뭐였습니까라고 질문하셨는데 뭐 보니까 그 바이라인에서 특집으로 뭐 리포트 만드셨는데 네. 네. 화두 우리가 오늘 얘기할 거지만 그래도 몇 가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네, 일단 네. 가장 핵심적으로 뽑은 게 AI입니다. 그래서 네. AI가 이제 어디에다 들어가 있다. 네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미래 기술이 아니라 실제 네. 기술이다. 네, 그런 의미에서 모든 네. 제품에 AI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의미에서 AI everywhere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거 이 얘기는 신재석 기자가 네네. 뽑은 키워드. 그거 이따가 얘기할 거고 네. 또 그 화두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신다면 네. 네. AI 또 AI everywhere. 그거? 그러니까 그다음에 자율주행차가 그렇죠. 아, 네. 네네. 네. 또. 스마트 시티 이번에 네. 그 스마트 시티는 CES 네. 주최 측이 CTA가 주최하는데 그쪽에서 내세운 주제예요. 네. 네. 그래서 스마트 시티의 미래 화두였죠. 그쪽에서 내세운 주제로는 뭐 이제 스포츠 기술 뭐 이런 것도 네네.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VR 드론 뭐 로봇 네. 같은 것도 로봇, 있을 거 있을 거 그런 것들은 뭐 VR 드론 로봇 같은 거는 네. 아까 AI와 마찬가지로 네. 그냥 일반화된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많은 게 네. 나와서 뭐 특정하게 좀 찝어내기가 좀 어렵고 뭐 화두라고 하긴 그런데 저는 상당히 특이한 이번에 요소는 구글이었다고 생각해요. 구글. 예. 네. 왜냐하면 구글이 잘 참여하지 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네네.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은 네. CS에 사실 참가를 안 해요. 그렇죠. 예, 부스를 안 내거든요. 자기들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그게 있고 그래서 삼성이라든지 소니 같은 전자회사들이 나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굉장히 특이하게 구글이 엄청나게 돈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라스베가스에 거의 그 제가 보면은 광고를 예, 구글과 중국 업체들이에요. 예. 아마존은 별로 안 하고요? 아마존은 아예 안 했어요. 거의 안 했고요. 아예는 아닌데 거의 안 했고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그 알렉사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주 미국에서 쓰고 네네. 자연스럽게 이 알렉사가 모든 전자제품에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구글이 아마 여기서 밀려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야외 그 바깥 옥외에다가 커다란 부스를 지어서 예, 그걸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따로 구글에서 한 100명 정도를 이 뽑아가지고 네. 그 구글 어시스턴트라는 하얀 옷을 입힌 다음에 그 사람들을 각 그 전자업체들 뭐 이를테면 LG라든지 뭐 이런 데다 다 파견을 해서 거기다 조그만 미니 구글 부스를 지어놓고 구글 어시스턴트를 이 제품에다 쓰면은 이렇게 잘 쓸 수 있다라고 네네. 홍보를 하는 걸 했어요. 네. 저는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CES에서 하는 회사를 본 적이 없거든요. 네네. 지금까지.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구글의 존재가 이례적이고 그랬다고 진짜 구글이 그 정도라면 지금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AI라든지 이런 것이 진짜 현실에 왔으니까 구글도 아 이거 좀 늦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드나 보죠. 그러니까 플랫폼 네. 전쟁인 거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그 아마존과 구글의 플랫폼 전쟁, 양대 인공지능 플랫폼 전쟁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보였다라고 네. 할 수가 있는 네. 거죠. 제가 저는 이제 뭐야 그때 CS 기간 중간에 우리나라 뉴스에 나온 게 뭐였냐면 이런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비가 억수같이 내려가지고 원래 안 내리는데 이 기간에 억수같이 네네. 내려가지고 근데 여기가 여기도 뭐 하수구실이 안 됐는지 뭐 또 전시 일정도 차질도 있었고 그랬다면서요? 네. 라스베가스에 겨울에 네. 비가 네. 내릴 때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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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다 내리는데 CES 기간 중에 내린 적은 사실 좀 피해가지고 없었던 네. 것 같은데 네. 첫날이 거의 폭우 수준으로 내리는 바람에 네. 구글의 옥외 전시 그 부스가 첫날 못 열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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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런 불상사가 있었는데 네. 그 다행히 이틀째부터는 개어가지고 네. 그런 문제는 없었어요. 신 기자님 이제 기사 보니까 네. 그 비가 오는데도 여기 보면 그 이게 리프트, 네. 우버 같은 이제 이것도 네. 그 서비스였습니까? 네. 리프트 자율주행 택시. 네. 이거는 빗속으로 막 잘 다녔다면서요, 이거는요? 그 자율주행 택시가 네. 리프트랑 그 나부야라는 회사 둘이서 이제 했는데 네. 이 리프트가 한 자율주행 택시에는 운전석이 있어요. 네. 그래서 비상시에 멈출 수가 있어요. 운전석이 있고 사람이 있어요. 보조운전자가 있다가 비상시에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네, 네, 네. 근데 나부야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100% 자율주행 차로 택시를 만들었는데 비가 오니까 좀 자신이 없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비 올 때 자신이 없어서 일단 멈췄어요. 네. 첫날에는 운행을 안 했고 비가 그친 다음에 운행을 했고 리프트의 경우에는 비 오는 날에도 이렇게 운전을 했는데 근데 별 사고 없이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그 잘 운전했다고 다들 그 저는 직접 타보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라스베가스 이 CES 열었던 그때 그 기간에 라스베가스 거리를 네. 자율주행 택시가 그렇죠. 돌아다닌 네. 거였네요. 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한번 그 AI 뭐 에브리웨어라고 AI가 이제 현실이라고 오셨는데 AI 얘기 좀 해볼까요? 네, 근데 AI가 어떻습니까? 그 작년에 비해서는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작년하고 올해? 작년에는 아마존이 그 처음으로 이 가전제품에 네. AI가 들어가는 이제 플랫폼 전략을 구현하는 게 처음으로 이제 CES에서 사람들이 이제 알 수 있는 느낀 그런 첫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작년에 CES에서 그걸 보고 아마 구글이 엄청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올해 아까 저 임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구글이 엄청나게 이 CES를 장악했거든요. 네. 작년 아마존의 그것을 올해는 작년에 아마존, 올해는 구글 이 구도를 만들어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왼쪽 상단에 보이는 게 구글의 제품들이 쭉 보이는 거고요. 네. 오른쪽에 이게 거울인데 이 거울이 이게 뭐 이게 AI 무슨 상관이 있고 이게 아마존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거울이? 이게 저는 이 사진이 이제 네. 아마존과 구글의 현재라고 보여지는데 네. 왼쪽에 있는 사진은 구글의 그 AI가 들어간 구글 네. 어시스턴트가 탑재된 제품들이에요. TV, 뭐 공기청정기, 세탁기, 뭐 헤드셋, 뭐 이런 네. 요런 유의 이제 제품들인데 사실 이런 제품들은 아마존은 이미 들어가 있는. 먼저 작년에 다 보여줬던 네, 네.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오른쪽 거는 이제 거울인데 네. 이 거울에 AI 음성 인식하는 AI 엔진이 알렉사가 들어있어요. 뭐 백설공주 거울입니까? 그래서 네. 여기서 이 거울의 앞에서 네. 불 좀 밝혀줘 그러면 거울에 네. 등이 달려 있잖아요. 나 화장하게 불 좀 밝혀줘 그럼 불이 확 밝아지고 네. 뭐
그 면도하는 동안 야, 음악 좀 틀어줘. 그러면 음악이 틀어지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거울인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렉사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 전자제품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전자제품 이외에 거의 모든 생활용품에 알렉사는 지금 들어가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렉사가 앞서고 구글이 이제 추격하는 그런 네네. 양상인 거죠. 어떻습니까? 저 오전에 이제 뭐 우연하게 오전에 이제 아마존에 AI 관련돼가지고 저, 뭐야 그 저 방송을 했었는데 네. 네. 어떤 것 같아요? 세상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제 지금 구글이 추격하고 아마존이 먼저 가고 있는데 이 구도가 앞으로 이제 판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냥 본인의 관점으로는. 글쎄요. 저는 아마존이 좀 계속 우위를 접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마존이 이커머스라는 네. 중요한 그거를 점유하고 있고 그리고 워낙 아마존 에코 그 시리즈의 스피커들이 네. 미국 가정에 굉장히 네. 많이 이렇게 뿌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일상적으로 쉽게 이렇게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구글이 아마존만큼 구글의 그런 제품들을 많이 팔기가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많은 제품들이 실제로 보면은 이 구글 어시스턴트하고 아마존 알렉사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뭘 부르는데 더 헤이 구글을 하는데 익숙하냐 알렉사를 하는데 익숙하냐. 근데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에 네. 한번 알렉사로 버릇이 들어버리면은 계속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어떤 면에서 아마존은 아마존 구글도 마찬가지지만 뭘 사거나 그러기 위해서 다 가입이 되어 있고 아마존을 통해서 뭔가 돈을 지불을 하고 사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는 구글이 쉽게 그걸 뒤집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구글이 그 헤이구글 간판을 도배한 게 아닌가 네네. 싶은데요. 저는 좀 다른 관점도 네네.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현재로는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고 그 네. 디바이스가 뭐 그거에 답을 하는 뭐 음악을 틀어줘 그럼 음악을 틀어주고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지식에 대한 질문이 들어가면 이거는 검색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거든요. 네네. 아마존은 아직 검색 기술에 대한 어떤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구글은 검색 기술을 기반으로 한 뭐 문서 안에서 답을 찾아준다든지 네네. 이런 기본적인 기술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한 단계 더 진화된 인공지능 엔진하고 대화를 진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시대에는 구글이 더 강점이 있을 수 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뭐 구글, 있지. 아마존 그다음에 뭐 이번에 바이두도 굉장히 크게 뭐 활약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어떻게 AI 분야는 지금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근데 네. 아까 그 키워드 얘기할 때 네. 이제 가전 얘기를 좀 빠뜨렸는데 네. 사실 이게 CS의 핵심이 어쨌든 TV부터 네. 시작한 그렇죠. 그런 가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가전 분야에서 사실은 핵심적으로 가진 CS에서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업체가 사실 우리나라 기업이에요. 네. 삼성, LG. 네네. 가장 부스도 크고 중앙홀에 있고. 그래서 이 삼성과 LG도 그 AI 기술이라든가 IoT 기술을 이제 활용해서 그런 각 가전들이 연결이 된 스마트 홈.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시티. 그러니까 삼성의 부스 이름이 삼성 시티였거든요. 네네. 예. 그걸 보여주려고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뭐 혹시 다른. 네, 삼성과 LG가 좀 CS 완전히 다른 전략을 보여줬는데요. 네. AI 관련해서 삼성은 이제 우리 삼성 휴대폰 쓰시는 분들 아시다시피 빅스비가 네. 있고요. 이 빅스비를 자체적으로 삼성 전자제품에 다 들어가는 이런 네. 전략을 취하고 있고요. LG의 경우에는 구글 어시스턴트하고 아마존 알렉사를 동시에 탑재하는 작년에는 구글만 탑재한 거 아니었어요? 작년에는 저 네. 아마존 알렉사를 탑재했다고 발표했고 올해는 구글을 탑재했다고 발표했어요. 구글만 이야기한 예. 거네. 올해 발표가 구글인 거고 야, 이미 이제 알렉사 작년에 발표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네이버까지 제휴를 맺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복수의 인공지능 엔진을 다 네. 내가 담아내겠다 라는 게 이제 LG의 전략인 것 같고 삼성전자는 이제 나만의 AI를 개발하겠어 네. 이런 게 이제 삼성의 네이버도 이번에 나왔나요? 네이버도 이번에? 네이버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 예, 다만 스타트업을 통해서 이렇게 동시 통역을 해주는 그런 헤드폰, 네, 이어폰 같은 거가 이렇게 하나 나왔고요.
그래서 결국 그 이 전자 회사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 회사들 같은 경우는 다 뭐 아마존 알렉사와의 제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풀었고, 어떻게 보면 삼성만 거의 유일하게 직접 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고 전자 회사가 그걸 다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삼성이 좀 소프트웨어 기술에서도 앞서고 있다는 것을 좀 부각하고자 하고 있죠 지금. 삼성이 우리 바다 OS도 있고 타이젠도 있고 독자적으로 이렇게 해보려는 시도는 많이 옛날에도 했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성공적인 그 작품이 없었는데 이번에 빅스비는 어떨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어쨌든 간에 그 AI라는 것은 이제 데이터가 없는 AI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어차피 이제 AI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특히 이제 단순하게 어떤 그 제품에 대한 논다 모르겠지만 나중에 데이터에 대한 주도권을 우리가 가지려면 근데 그렇게 제클럽 뭐 AI 그런 메인이랑 우리가 제휴하게 되면 데이터의 주도권은 그쪽이 갖는 거 아닙니까? 우리보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또 글쎄 저희 입장에서 그렇다고 글로벌한 플랫폼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큰 시장을 뒤에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많이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렉사를 탑재한 아니 그 알렉사와 구글을 탑재한 그 LG전자 쪽에 취재를 좀 해봤는데 내부적으로도 그게 고민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LG전자도 저 데이터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구글하고 협상을 이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말씀하신 대로 그 한국 회사들은 어디에 있느냐에 보면은 계속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그 CS 가봤을 5년 전부터 지금까지 거의 뭐 이 참가 업체는 늘었지만 똑같아요. 그러니까 삼성, LG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에 그 정도 이렇게 있는 그 세 가지 회사가 크게 보이고 나머지는 중견 회사들이 조금 오기는 와요. 뭐 코웨이라든지 이번엔 한컴도 뭐 들어왔고 하지만 그렇게 뭐 CS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목을 끌만한 그런 회사들이 있는 것은 아니고 스타트업들 중에서 뭐 좋은 회사들이 사실 좀 있기는 있지만 그건 뭐 어떻게 좀 산재되어 있는 거고 한국의 무슨 제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화제를 끌거나 뭐 이런 것들은 없고 말씀하신 대로 의외로 중국이 굉장히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바이톤이라고 그 전기자동차라든지 중국 자본이 한 거라든지 이런 그 뭐 무인 드론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나와서 그 주목을 받거나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완전 뭐 좀 추격자 같은 그 따라하는 것 정도지 솔직히 그렇게 완전 새롭게 뭐 이 CES의 화두가 될 만한 뭐를 던진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뭐 여러 나라들이 나왔는데 여기 이제 스테파노님께서 이스라엘은 어떠냐고 이스라엘 굉장히 앞서 하이테크가 많은데 이스라엘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기업은 뭐 항상 이렇게 존재감은 있고 뭐야 유레카 파크에 가면은 그런 스타트업관이 이스라엘이 있어서 이렇게 뭐 좀 잘 한다는 그게 있기는 있는데요. 제가 뭐 그렇게 자세히 보지는 않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솔직히 큰 기업은 없어요. 그래서 모빌아이가 있고 뭐 그렇다고 할 수가 있지만 인텔에 인수됐고 이미 그 이스라엘 출신이지만 모빌아이 정도 되면은 거의 미국 회사라고 봐야지. R&D가 이스라엘에 있고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좀 그거는 시각이 다르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자동차 얘기 좀 하죠. 그 자동차가 뭐 이번에 뭐 라스베이거스 거리를 자율주행 택시가 왔다 갔다 했는데 실제로 이제 자율주행 이 차가 실제로 현실화되는 시점은 언제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저도 뭐 그렇게까지 이게 자율주행차가 빨리 올까 뭐 그런 생각을 하다가 뭐 이따가 이야기 하시겠지만 제가 맨 처음에 CES에서 첫 번째 프레스 이벤트가 엔비디아 젠슨 황 그 CEO의 발표였거든요. 제가 맨 앞에 앉아서 봤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엔비디아가 이렇게 치열하게 이 관련된 뭐 이 자율주행차용 프로세서도 만들고 뭐도 하고 그렇다라는 것을 알고 상당히 놀랐고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젠슨 황 그 CEO를 붙들고 물어봤어요. 일반 대중이 얼마나 빨리 이 그 일반인이 이 자율주행차를 타려면 언제쯤 되겠냐라고 했더니 그냥 한마디로 less than 5 years, 5년 이내 하고 딱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미 그렇게 될 수 있고
뭐 그 리프트가 한 서비스도 있지만 어느 정도 노선이 정해져 있는 그런 구간을 다닌다고 하면은 지금도 이미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기술은 다 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두 분 다 5년 이내라는 것에 대해서? 뭐 제가 기술자가 네. 아니기 때문에 장담하기는 네. 어려운데 네. 그 도요타 회장, 도요다 아키오 회장이 뭐라고 공언을 했냐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게 네. 이게 이제 이번에 발표한 그 이팔레트라는 네네. 그런 자율주행 셔틀인데 네. 이거를 도쿄올림픽에서 보여주겠다라고 공언을 했어요. 2020년? 네, 그렇죠. 2020년에 네. 이것을 보여주겠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이팔레트가 이게 어떤 개념인지 우리 영상 보면서 네. 제가 잠깐 준비했는데 영상 보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뭐 지금 이게 어떤 개념입니까? 이팔레트가?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는 자율주행 차라는 게 자동차 관점에서 봤잖아요. 네네. 근데 이 관점이 아니고 도요타는 모빌리티 서비스라는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우리는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우리는 모빌리티 서비스 회사다라는 선언을 이번에 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자율주행 이 셔틀 안에 각종 서비스가 담겨 있어요. 여러 가지 레스토랑, 라운지, 마켓 이런 게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가 쇼핑을 하고 싶으면 지금은 모바일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배송이 오잖아요. 네네. 이제는 그게 아니고 근데 모바일이나 웹에서 보면 제품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자율주행 셔틀에 있는 상점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 신발 사고 싶으면 이것저것 뭐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신어보고 골라보고 그 다음에 이래 보내고 뭐 호텔이 필요하면 휴식할 수 있는 회사 앞에서 잠깐 휴식하고 싶어 그러면 휴식할 수 있는 이제 호텔 같은 게 딱 왔다가 한 시간 자고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빌리티의 서비스가 나에게 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네. 사실 제가 저 발표장에서 그 딱 봤는데요. 네네. 상당히 전 감탄을 했어요. 왜냐하면 토요타가 그 토요타의 회장이 네. 직접 나와서 발표를 했고요. 네네네. 그리고 그걸 영어로 네. 그 사실 영어 모국어가 아니고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저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고 그리고 딱 선언이 우리는 애플이나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회사랑 경쟁합니다. 토요타는 네. 네, 그 얘기를 하면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플랫폼 그거를 우리는 만들려고 한다라고 저거를 이렇게 발표를 굉장히 새로운 컨셉을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아마존, 우버, 피자헛, 디디 추싱 이런 회사랑 저것을 하기 위해서 그 제휴를 한다라고 하고 말씀하신 대로 올림픽까지 한다라고 해서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길지 않은 딱 20분의 시간에 완결된 그 이야기를 쫙 해서 굉장히 몰입해서 사람들이 네.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도요타가 정말 미래가 밝고 잘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그걸 그러니까 좀 했어요. 그 단순하게 자율주행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어떤 그 맞춤형 서비스를 컨셉이죠. 직접 자동차니까 네.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그죠? 모빌리티죠. 네. 모빌리티 서비스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동차 회사가 이제는 자동차만 만드는 게 아니고 네. 모빌리티 전체를 디자인해서 야. 제공한다는 걸 얘기를 했는데 이런 관점은 굉장히 이번 2018년도 새로운 관점인 거죠? 네. 근데 포드도 똑같이 했어요. 사실 포드? 원래 작년에 네. 포드가 처음 이거 도미노 피자를 같이? 그렇죠. 네네. 작년에 포드가 처음으로 선보인 개념인데 네네. 이걸 받아가지고 도요타가 훨씬 더 폼나게 포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포드는 또 흥미로운 게 포드의 키노트를 보면은 네. 포드가 그냥 네. 그 모빌리티 회사로서 이 자전거 공유 자전거 회사도 인수해서 서비스를 하고요. 네. 샌프란시스코에서 또 이 콜버스 같은 거 스마트폰으로 타는 버스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 체리옷이라고 그것도 하고 있고. 리프트랑 제휴를 해서 라이드 쉐어링 것도 네네. 해서 하고 있고 거기에다 자율주행차까지 더해서 일반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동을 네. 모든 수단의 그 이동을 이렇게 제공한다. 그리고 이 자율주행차 자체가 이렇게 그 상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 뭐야 물류 배송까지 이렇게 담당하는 그런 미래를 그려서 이렇게 보여줬어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뭐랄까 좀 그림을 미래에 대한 그림과 스토리텔링과 이런 것들을 좀 그런 회사들이 네. 그리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좀 아쉬운 건 현대 기아차나 우리나라 네. 회사들은 그냥 사진 찍었던 제품만 아, 예, 보여주는 좀 그런 측면이 네. 있었죠. 아. 예, 저기서 제휴한다고 네, 하고 뭐 그랬는데 네. 오로라하고 제휴하고 네, 네. 근데 이 제휴는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 네. 오로라라는 회사가 자율주행 업계의 최고 스타가 운영하는
회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현대차의 최고 기술자들이 결합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로라가 뭐 현대차고만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겠죠. 네. 아니 뭐 다 제휴하죠. 네. 근데 아까 센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이 회사의 맨 탑 리더가 그 어떤 그런 말씀하신 그런 비전, 그런 관점, 그런 관점을 갖고 뭔가 드라이브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있느냐 없느냐가. 그러니까 제가 그 젠슨 황 그 CEO가 정확히 한 1시간 50분을 했어요. 네. 네. 앞에서 까만 가죽 잠바 입고 이분이죠. 예. 한 시간 50분을 예, 이렇게 그냥 막 물 벌컥벌컥 마셔가면서 아, 이 나이에 내가 이거 하니 힘들어 죽겠어요. 몇 살입니까 이 사람 지금? 예. 환갑 됐나요? 아니요, 55세쯤 됐습니다. 예. 그래서 아, 저게 정말 저 CEO의 저런 열정이 있으니까 회사가 저렇게 잘 되는구나 하는 네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대차도 이제 오로라하고 제휴해서 2021년까지 레벨 4 수준이죠. 사람 개인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차를 이제 뭐. 근데 이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단순히 전기차, 뭐 자율주행차, 레벨 4, 레벨 5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그 모빌리티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를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냐가 굉장히 그렇죠.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서비스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술 자체는 일반화될 수 있어요. 그냥 어디든지 그렇죠. 엔비디아에서 사든지 예, 그러면은 될 수가 있고 문제는 제품도 중국 회사들이 더 잘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전기차도. 이제 제품을 안 팔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안 살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는 플랫폼을 장악한 회사가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라이드 쉐어링, 우버라든지 중국의 디디 추싱이나 리프트 같은 회사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자동차 회사들이 다 거기랑 제휴를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만들어도 일단 그 비싼 자율주행차를 팔 수는 없잖아요. 일반인들한테. 그런 거 플랫폼 위에서 돌려야 되니까 이제 서비스의 문제로 가는 거죠. 네. 아, 거기 이게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은데요. 네네. 자율주행차를 판매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도요타와 포드의 공통된 생각이었어요. 아, 네. 일반인들에게는 자동차 기존의 판매 모델은 안 될 것이다 아, 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모빌리티 서비스로 만들어서 서비스를 파는 건 가능하겠지만 그러니까 하나의 서비스 회사로 그렇죠. 플랫폼으로 업의 본질이 바뀌는 겁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 플랫폼이라는 게 뭐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만 생각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 이런 그 제품을 파는 회사도 지금 거기 이제 점점 서비스화가 되면서 플랫폼화되는 그렇죠. 플랫폼 경쟁이 벌어지는 거네요. 네네. 본격적으로. 네네. 자 이제 그 VR 드론 얘기 좀 해보죠. 아까 뭐 다른 분야도 이제 중국이 앞서가고 있는데 이 드론 쪽은 중국이 굉장히 더 앞서고 있죠. 그 뭐 드론과는 거의 한 80-90% 중국 회사들이 다 잡고 있고 네네. 그 앞엔 DJI가 딱 네네. 있고요. 근데 여기 DJI 요 드론이 이게 뭐 무게가 뭐 몇백 그램이라고 그랬던데 800g 뭐 네. 야. 자, 그다음에 전 요번에 이슈 보셨어요? 저 유튜브에 보니까 인텔에서 드론 갖고 그 호텔에서 슈팅스타 뭐 드론 쇼를 했는데 한번 영상 보도록 할까요? 요거 갖고 이게 뭐 300g짜리라고 하던데 인텔에서 만든 드론인데 요거 한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보셨어요? 이 드론 쇼? 저희는 못 봤어요. 에너지 호텔 분수 쇼 봤어요? 보러 갔다가 봤어요? 예. 근데 이게 쇼를 한 게 처음은 아니더라고요. 네, 네. 이건 좀 그 크게 좀 해 주겠어요? 사운드를? 네. 여러분 하늘 위에 드론이 보일 겁니다. 하늘 위에 여러분들. 호텔 위에 드론이 보일 겁니다. 예전에도 했던 것 같은데. 네, 예전에 1년 전에도 했었고. 네, 네. 처음에 저걸 봤을 때 저는 전선과 연결된 줄 알고 전선이 어디 있나 이렇게 한참 봤어요.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전선이 끝까지 안 보이더라고요. 네. 이게 GPS를 연결하지 않고 하나의 파일럿 드론이 이 저 나머지를 다 조종한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약간 낮춰주고요. 네, 전 이걸 보면서 이 영상 보면서 앞으로 어떤 이제 예술 있지 않습니까? 공연, 공연 같은 것도 굉장히 바뀌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뭐 드론이 AI가 접목이 돼가지고 공연 자체가 공간에서 뭔가 우리 보통은 생각하지 않은 아까 같은 뭐 전선 이런 게 아니라. 많이 상상을 뛰어넘는 공연들도 많이 나오겠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 인텔이 이제 기조연설, CEO가 기조연설을 했는데, 네네. 그때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나 스포츠 경험이 바뀌는, 네네. 진짜 이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접하는 이런 분야도 아예 다 바뀐다. 이런 부분을 되게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 그 기술이 바로 이런 VR이라든가 몰입형 뭐 미디어에 대한 네네. 그런 얘기를 많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저 뭐야 그 드론 쪽은 원래 DJI가 원래 셌었고 중국 쪽이 그 VR 쪽 있지 않습니까? VR 쪽은 원래 그 오큘러스라든지 미국 회사들이 셌지 않습니까? 근데 VR 쪽도 중국 회사들이 다시 무슨 HTC란 여기 회사가 급부상했다고 그러네요. HTC는 대만 회사. 네. 대만 회사. 네, 네네네. 대만에 원래 스마트폰 만들던 네네. 회사인데요. 네. 스마트폰이 잘 안 되니까 회사의 포커스를 VR 쪽으로 이렇게 해서 네네. VR 쪽에서는 뭐 오큘러스하고 그 양대산맥인데 네. 저게 조금 더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그 좀 프로페셔널하게 쓰기에 좋아서 네. 뭐 많은 뭐 드론 체험방이나 이런 데서 다 저걸 씁니다. 네. 네. 그래서 저게 많이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비싸고 네. 그리고 설치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좀 복잡해서 예, 그렇게까지 많이 쓰이고 이렇게 이 기술 자체가 일반인까지 파급은 못 되고 네네. 뭔가 저걸 응용한 좀 프로페셔널한 그런 서비스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네네. 예. 자,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 룩시드 랩스라고 이것도 VR 만드는데 이거는 뭐 어떤 특징이 뭐가 있었던가요? 상 받지 않았나요? 확실히 네. 저게 그 동공의 움직임을 뇌파를 예, 뇌파. 이렇게 예. 아 뇌파를 예, 뇌파를 읽는 안에 이렇게 그 기기 보면 안에 이렇게 쇠로 된 이렇게 점이 이렇게 몇 개가 있어요. 이마에 딱 닿고 저의 뇌파를 이렇게 읽어가는 그런 기능. 그리고 눈의 있어요.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트래킹을 하면서 일반인들을 위한 건 아니고요. 뭐 그런 걸 연구하거나 막 그런 거에 쓰는 예, 용도가 이제 그 예를 들어 뭐 우리 저 웹사이트에 어디를 먼저 보는지 웹회사들은 사람들이 어떤 네네네네. 데를 보는지 분석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저걸 쓰고 이제 이렇게 분석하면 어디로 움직이고 이 사람이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네. 어떤 뇌파 같은 걸 분석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 저게 무슨 상을 받았어요 이번에 네네. CES에서. VR 부분에서 예, 이노베이션 어워드 받았죠. 자 소니 뭐 요 로봇 강아지가 나왔는데 아이보라고 뭐 소니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로봇 아까 로봇도 어느 정도 좀 보편화됐다고. 그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네네. 뭐 저런 그 소위 서비스 로봇이라고 하죠. 뭐 네네. 와서 일해주고 뭐 해주고 뭐 그런 로봇들은 뭐 중국 회사도 많이 나오고 일본 네네. 회사도 나오고 미국 네. 회사 또 그 프랑스 회사 등등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았어요. 네. 아직은 그 로봇들이 현실에서 이렇게 우리가 아 조만간 쓰겠구나라는 네. 느낌을 주기에는 좀 어려웠고요. 네. 아직은 좀 멀었다 이런 느낌이 있고 차라리 저는 이게 아이보를 보면서 우리는 로봇이 어떤 기능을 하길 바라잖아요. 네. 나에게 내 생활에 도움이 되거나 내가 못하는 일을 대신해 주길 바라는데 이 아이보는 아무 기능이 없어요. 그냥 기능이라고 있는 건 그냥 귀여움 떠는 거. 약간 감성적인. 네. 차라리 기대하는 기능이 없으니까 이게 훨씬 네. 쓸모있어 보이더라고요. 이현우님께서 그 네이버 통역 이어폰 나왔다 그러는데 그거 해보셨나요 혹시? 아, 예, 예. 잘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딱 그 끼고 예. 뭐 하면은 뭐 앱이라는 이걸 통해서 네. 한국말로 하면은 이렇게 딱 되고 거의 구글도 사용으로? 비슷한 게 네. 나왔잖아요. 예. 동시는 아니었던 자, 요번에 그 보면 그 주최 측에서 시 주최 측에서 스마트 시티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것 같은데 어떤 의미에서 스마트 시티를 강조한 겁니까? 스마트 시티. 그 사실 이게 좀 상징적인 화두이기도 했어요. 스마트 네네. 시티가. 네. 네, 그 CES가 워낙 이제 원래는 이제 가전쇼다 보니까, 네, 그 뭐 TV나 냉장고 이런 제품들이 전시됐었고, 네? 이제는 네. AI 아까 AI로 대변되는 그런 기술 그리고 뭐 5G라든가 사물인터넷 뭐 이런 걸 통한 연결성들 이런 게 들어가면서. 네. 이제는 그 가전 제품들이 다 지능화되고 똑똑해지고 그리고 연결이 됨으로써 이제 스마트 홈이 구성이 되는 거고요. 이제 이 스마트 홈의 저변이 이제 넓어지는 거예요. 도시까지. 그러니까 아까 그 핵심에는 아마 자율주행 차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로에 자율주행 차가 다니고 그리고 모든 곳곳에 도시 곳곳에 있는 신호등이라든가 가로등 이런 것들에도 다 센서가 들어가고 연결이 되면서 이제 큰 도시가 이제 스마트화되는 거죠. 라이드쉐어링, 네. 뭐 그런 모빌리티 그리고 센서로 다 뭐 체크하는 뭐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텔리전트 이야기. 커넥티드 시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이게 스마트 시티의 미래가 주제였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제 그 이렇게 간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결국은 뭐 데이터죠. 순간? 데이터 네. 다 수집해서 이렇게 시민 생활이라든지 이런 걸 더 안전하고 네. 살기 편리하게 만드는 그런 솔루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고 네네. 그것도 역시 중국이 많이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어찌 보면 사실 CES에 나온 모든 제품들이 그 스마트 시티의 구성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게 자 중국 하는데 이제 마지막 우리 이제 좀 그 세터 형님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위원회 민간 위원이시고 지금 또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 네네. 센터장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지금 현 정부가 이제 뭐 벤처라든지 이런 이제 기술 기업들 많이 키운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뭐가 제일 중요한 이제 핵심 아젠다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핵심 아젠다라고 하면 그러게 저는 뭐 그 신산업을 좀 키워야 된다. 새롭게 네. 이렇게 뜨는 네. 예, 그런 이렇게 쑥쑥 성장하는 회사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본 예를 들면 5년 전에 중국의 DJI라는 회사를 아무도 네. 몰랐어요. 예, 생각해 보시죠. 아셨어요? 원래 이게 야. 그 레이더에 들어오고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게 예를 들면 한 3년 전이거든요. 네네. 예. 3년 전에 제가 그 회사를 알았을 때 직원이 한 3,000명 정도 된다 그래가지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바로 CES 끝나고 바로 중국 심천 선전에 갔다 왔는데 그래서 DJI에 갔어요. 본사에? 예, 본사에 갔어요. 직원이 11,000명이래요. 야. 예. 그렇게 새로운 회사들이 나오면 급성장을 하면서 새롭게 사람들을 엄청나게 뽑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걸 키우고 뭔가 만들면은 그것 때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충돌이라든지 이런 거를 두려워하면서 계속 규제라든지 이런 네네. 기득권을 이렇게 풀어주지를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영역에서 회사들이 나오기도 어렵고 네. 그 회사들이 급성장을 하기가 사실 되게 어려운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 가지 규제들을 많이 풀고 뭐든지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그 이 나라로 만드는 게 지금 중국과 미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래도 이제 현재 현 정부는 그래도 규제를 좀 푸는 그런 방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네. 아시겠지만 그렇죠. 지난 뭐 몇 년 동안 규제 푼다는 얘기는 항상 있었죠. 또 뭐 관료 조직도 있는 거니까. 네, 네. 그렇지만 항상 큰 저항이 있는 거고 네네. 또 우리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렵고 네. 힘들다 보니까 네. 지금 그런 변화에 대한 저항도 굉장히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바꾸기 위한 좀 리더십이랄까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 기자님은 뭐 이번에 그 직접 이제 처음 가보시잖아요. 네. 이제 출연하시면서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거? 저는 제가 저는 그 이 ETV 쇼가 네. 그 B2B IT 쇼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B2B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한 쇼인데 저희 첫 주제가 CES가 됐고 네, 네. 저는 B2B 쪽을 주로 취재하는 기자인데 제가 CES에 처음 갔다는 사실이 되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 왜냐하면 CS가 소비자 가전쇼라는 원래 이름이 그래요. 네네. 근데 소비자 가전쇼가 이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만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게 분명한 사실이고 네. 우리가 인공지능 이거 인공지능이라는 게 단순히 소비자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B2B 산업에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바뀌었고 B2B는 B2B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걸 절실히 깨달은 네. 그런 쇼였습니다. 아, 네. 이 기자님은요? 뭐 저도 너무 그냥 신선한 경험이었고요. 그래서 좀 저도 IT 기자를 오래 했지만 주로 이제 B2B 영역의 솔루션이나 기술만 다루다 보니까 네네. 제가 좀 너무 좁게 생각하고 그리고 관심을 갖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좀 알겠습니다. 저 뭐 저희 시청자분께서 센터장님 국회로 보내야 되겠다. 국회로. 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세션이요 저희 CS 특집 저희 이렇게 좀 첫 번째니까 아무래도 그 좀 이렇게 매끄럽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간에 직접 거의 가셨던 분들 세 분의 그 진솔한 얘기도 들어봤습니다.